Thank you.
자금을 투자한데 여기 우리 노동자들이 추건 덕담 비옵나이다. 이러는 녹두 장군으로부터 전태일 신장, 박정만, 박영진 신장, 민주혁명, 노동열사 설설이 내리시어 노동해방 이루어지게 하소서. 노동상권, 근로기준법, 8시간 노동은 간대없고 낮이나 밤이나 매수 때는 연장 철학이신,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불량 귀신, 저임금 귀신, 부당 해고 귀신, 불법 연행 구속 귀신, 요런 놈들은 도깨비 방망이로 휘쳐 물리치게 하시고, 내 집, 내 방 없는 노동자들에겐 아담한 보금자리를, 짓거리 봉급 터지는 한숨에는 임금 인상을, 5천각 5천대에는 처녀 총각을, 10시 1000대에는 평등을, 열등감에는 깜깜을, 관리자들 잘소리에 서로서로 짜증만 내는 우리 사이엔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 우리 노동자가 뭉치고 단결하여 모두가 해방되는 인간다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잡기 잡치는 물알로 마음복은 이리로 사합니다. 따라와. 예쁜 아가씨 뛰어. 빨리 따라오자고. 아따.
소리니까 딴 데 가서 좀 알아보죠. 도원동 것들이 왜 뉴욕가리야? 최석달. 수씨, 여기 사람 모집해요? 그래, 너네 둘이 다 올 거냐? 월급은 얼마씩 줘요? 아, 그거야, 자기가 함께 다녔지. 노인자 일당이 3,800원이니까 대세에 다 알고요. 나랑 두 분을 많이 한 사람은 15만원까지도 받지. 아저씨, 저기 전봇대에는 여종업원 부한 월수 50만원 보장이라고 써있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니 조그만 것들이 거긴 술집이야 술집 몸 파는 데란 말이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구로 3공단 내경실업 주식회사 인사담당 상무입니다. 금번 당사에서는 미래를 창조할 용모 단정한 단원조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미국 몬트롤 회사의 합자회사입니다. 그 몬트롤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 40개국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 물질 기업으로서 생산관리와 인사관리 모두 컴퓨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경실업도 이 같은 미국식 경영방식을 철저하게 도입하여 단 1분 1초라도 낭비도 없이 생산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 또 신체는 건강하십니까? 아, 시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는 현미경 작업을 하니까요. 아, 저기 얼굴이 노란 사람도 안 돼요. 나중에 나병기 때문에 빈혈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물 많이 먹어도 빈혈이요. 어, 변비나 치질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진드건이 앉아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아, 물론 결혼은 안 하셨겠지요. 대신에 보면은 이렇게 배를 대가지고도 그걸 몰래 감추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작업하는데 자질이 많지요. 이봐요, 아가씨 새들인데 어쩌다 구근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주머니 걱정해요. 영수씨 월급 받으면 바로 드리겠어요. 월급날 월급날 하면서 미룬 게 몇 번째야. 아니 누구니 지금 자동도 안 타나? 자기 사정 딱 하면 남의 사정도 알아줘야지. 아니 월세, 전기세, 수도세, 똥세, 청소비, 방송비 전부 두 달이나 밀렸잖아. 그래놓고 또 미루겠다면 오동영 씨 뭐 아니야? 지난달에는 제가 아파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남들은 맞벌이도 잘 자주. 그렇잖아도 다시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동생도 또 없어. 내일까지 다 해결해놔. 안 그러면 복덕방에 방 내놓으려나? 한 달밖에 안 밀렸는데 두 달이래? 주민등록증과 등본 두 통, 이력서 준비해 오셨죠? 네. 우리 회사는 힘이 드는데 그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을 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쭉 집에 있었어요. 주민등록증은 본인 것이 틀림없겠죠? 네. 컴퓨터 조회를 하면 밝혀지니까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자, 알겠지만 작년 여름에 노사분규가 그렇게 심했을 때도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노사분규, 그게 다 불순문제의 개입 때문에 그런 것이니 조심하도록 해요. 사실 그렇지.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은 조용히 자기만 그만두면 될 것 아니야. 공연이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고. 아무튼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서로가 협력을 잘해서 불편하지 않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여기 근로계약서와 세약서인데 뭐 읽어볼 필요는 없겠죠. 그대로 서명하세요. 아이고, 여자 종이 내가
Thank you.
차이가 없지. 사발면이 있기 전에 우리도 사장님처럼 기도를 합시다. 야, 기도하고 나면 배가 더 부르냐? 빨리 걱정하자.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더 부러있을 테니까. 이거 구수하사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는 라면님이시여. 라면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자녀들 너를 믿사오니 이런 공장에서 생산되어 상인들의 손에 거쳐 식순이의 손에 들어오니 문안을 담아서 흐르는 물에 두시고 산에 오르사 주로 원흥하사 석근하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려워서 배고픈을 배부르게 하시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윗속에서 소화되는 것과 탕물을 통해야 거룩되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정말 한다고 하는데 정말 몇 년이 뭐냐.
앞날을 생각하면 깜깜하다니까. 나도 그래. 아유. 아니 집에서는 장어하라 그러는데 장어하려면 여자 대충 보내줘야 해. 황보하는 입장일거아니야. 그래. 결혼하면 또 애도 하나 낳아야 될거 아니야. 낳기만 하면 못하냐.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야지. 아유 너희 장가 안 간 놈들은 이심성 모를 거다. 여보요. 근데 이번 달에도 또 안 올랐는데? 모르는 거야. 오늘 받은 월급 말이지. 회사에서 올려줄 거란 면서 넣었는데. 야, 이자식들 말로만 알아? 지금이야. 생생만 내는 거라고 생생. 우리가 직접 받아봐야 하는 거지. 야, 마지막 주의 시간에 한상문 새끼가 맨날 그 주는 소리에 무서워하냐? 우리 회사에서는 월급 올려줄 생각이 꿈에도 없나 보라야. 아이고. 아니 물가는 하늘로 부짐을 올라갔는데 월급 그냥 주더니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라 월급은 줄어드는 거라. 아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왕창 올려야 된다고 그러지. 그렇지. 너 한판 붙자고요. 이불씨 왜 있나? 아이, 너 그런 소리 하다가는 무슨 문제란 소리냐? 무슨 문제야? 야, 이거는 프로 야구 선동력이 또 해마다 연봉 올려달라고 신문에 떠났어. 근데 대구 무슨 문제이네? 애매한 소리야, 아니냐? 이게 뭐가 있어? 아니, 잠들 말고 그냥 먹자, 어? 월급을 탔으면 뭘 해. 이번 달도 또 적자야. 말도 마. 나는 기숙사 나가려고 월급 강사에 다녔거든? 했었구나. 그래, 맨날 물가 올라가는 것도 벌써 찾아보니 돈은 언제 모아? 무슨 언니, 수만이는 결혼됐다면서 왜 회사에 나와? 남편이 억자유? 멀지. 혼자 벌어서 월급만 진짜 언제 면하겠니? 저 언니는 솜씨를 보니까 옛날부터 회사에 꽤 오래 다닌 모양인데. 7년 다녔는데 그게 그거지 뭐 맨날. 근데 이렇게 잔업을 하고 늦게 다녀도 아저씨가 뭐라고 안 그래요? 잔업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아유 그런 결혼이라면 난 안 할 거야. 예예 끊기라 끊게. 사랑해서 그렇지 뭐. 큰일 차렸다고 집안에만 틀을 박혔으면 신세니 우리가. 한국노총이라는 데서 최저생계비를 잡았는데 시집 안 간 여자 한 명당 제일 적게 잡은 액수만 해도 23만 원이 넘는데. 23만 원이라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려면 매일 잔업을 해도 모자라겠는데. 아니야. 최저생계비는 잔업을 빼고 얘기하는 거랬어. 그러면 지금보다 왕창 올라야겠는데. 아유 월급도 월급이지만 발이라도 좀 잘 좀 어때? 오늘도 말도 못국이더라고. 이봐, 감옥이야 감옥. 맨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 툭 하면 잡아다 잔업이나 시키지. 있잖아. 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기타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멋있게 생긴 남자랑 영영 가고 싶고. 근데 시간도 없지, 돈도 없지. 우리가 뭐 일만 하면 소음가? 그러니까 월급이라도 왕창 올려받아야지. 동영이, 우리 회사에서는 뭐 안 한대요? 괜히 앞장서는 사람 막 피를 보는 거라니까. 회사 잘리지, 경찰서 끌려가지. 경찰서 끌려가서 겁나게 얼어터리지. 그러다가는 인생 조지는 거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노동법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우리 같은 사람 둘만 있으면은 조합을 맺을 수가 있고 임금 교섭을 벌일 수가 있다던데. 아 글쎄 해봤자. 아 이거 그런 일이니까. 작년 여름에 그 크게 몰렸던 선배나 배우 그런 큰 회사나 보사하고라도 이 회사만 해도 회무심이나 해보다 그랬잖아. 얘네들이 야, 우리만 하다가 천이었다고. 내가 뭐 길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야야야야야야. 어, 대형이야.
있었구나. 그래 너희들 그 그래 그래. 야 그래 월급들 마음에 들어? 어? 아이 장난 좀 봤지 뭐 죽고리 나오는 거. 아이 그 새끼들 순전히 사기야 그냥 올려준다더니. 난 요번엔 좀 오르는 줄 알았어. 야 니네 그걸 믿었냐? 아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라가길 바랬죠. 그래요 좀 올라야 돼요. 야 아 그래도 기운들 내. 어? 나요? 아, 아 우리도 올리면 되잖아. 어떻게요? 지금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도 임금 인상 대회를 하기로 했다 이거야. 회사에서도 노조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일 모레 점심 시간을 위해서 한판 하기로 했다 이거야. 야, 이 태영이도 거기에 들어 있었는데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싹 들려줄 테니까 어 예행 연습도 한번 같이 해볼래? 야, 이야기 좀 들으려면 박수로 신나게 잘 시작을. 사장님의 마음고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야. 우리에게 임금을 뭐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사장님이 있어? 야, 용웅아, 사장님 노래 한번 불러볼래? 재밌게 노는군요. 아니,
사장님이 저녁 밥 사주시겠다는데 그것까지 받아갈 필요는 없잖아. 아니 그럼 밥 먹자 할 때 밥 먹어주고 술 마시자 할 때 마셔주고 그렇게 해서 협상에는 언제 들어갈 거예요? 아니 술을 마시자면 마시는 거지 뭐. 그리고 술 먹기 시작을 하자면 우리가 지겠어 어디? 대표가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아니 내가 이런다는 것이 아니고 어영 노조들은 이런다는 것이지. 무슨 보다가 이랬습니다. 야 준호야 그래야 사장이 이렇게 발을 내면 되냐? 자 내가 모험적인 사장을 한번 보여줄게. 아이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작업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습니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100%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100% 다 들어주고 싶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회사 사정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일당이 이렇게 늘어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철야다, 창업이다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요? 아,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빚더미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빚더미 위해서! 그러니 고생이 좀 되더라도 참고 열심히 일들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 빚도 좀 갚고 회사 시설도 널찍거니 박제를 하고 그러면 회사가 안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더라도 제가 월급을 10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시설과 식당 시설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꾸며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잠시의 고통을 참고 내일의 행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회사가 파산 위기에 이르러 생각도 해보세요. 나 하나 망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말이야. 우리 가족과 같은 우리 동업원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을 생각을 하면 아휴 눈물이 몹시 납니다. 아휴 눈물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오늘 가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디어 가족과 그러한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제 자식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며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이고 고생이 얼마나 돼. 그럼 우리에게 재산 상속도 해주신다고 이원장도 쓰실 거죠? 재산 상속 정도야 뭐. 재산 상속? 야! 그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 죽으라고 고사를 지낼 것 아니냐 이놈들아! 어떠세요? 사장님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품을 팔아 월급을 받을 뿐이에요. 회사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쥐꼬리만큼이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의 가격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사오실 때는 어떻게 하시죠? 그것도 연대에는 값으로 올려드리겠고 요번에는 좀 깎아주십사. 그러나요? 아.
원자재. 그 수입 원자재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곤란해요. 그럼 우리 임금도 국제 수준으로 낮춰주세요. 아니, 국제 수준이라니 그런 게 어딨어? 이 신문 좀 보세요. 주요 아시아 국가의 시간당 임금 비교. 일본은 우리보다 5배나 많고 대만이나 싱가포르도 우리보다 많아요. 아니, 그 신문 그거 어디서 났어? 이거 불량신문 아니야 그거? 불량신문이라뇨? 사장님, 양심이 불량이죠. 뭐라고? 생활비도 안 되는 우리들 월급. 우리 월급 내가 많고 뜨뜻한 사장님 욕심이나 깎아 보시죠. 우리도 더 이상 빚지는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이러한 폐망덕한 것을 낳으리라고. 폐망덕이라니? 이들은 누가 했는데? 뭐야? 아이고. 사장님 앞에만 가면 사과구도
가만히 있겠어? 조명을 받다가 중간에 들키더라도 빼앗기지 말아야지. 뭐 쓰라는 거야? 뭐? 임금 인상 요구서? 이것 쓰리걸? 김님, 서명용지를 돌려주세요. 정정 당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선은 엉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 힘을 주고 서서 고개를 똑바로 들고 상대방의 눈을 쏘아보면서 여보세요? 임금 인상하겠다는데 왜 방에 놓는 거야? 이 자식 봐라 이거 뭐야? 아니 우리가 월급 들으면 당신은 배가 아파요? 참게 지금 내가 그런 말이요? 다 잘 된다는 법은 없어. 작년 가을에만 해도 해고 당한 사람이 몇 명인 줄이나 알아? 아이 그렇지마 뭐. 우리라고 못하는 법도 없잖아요. 왜요? 한번 해봐요. 저도 소장부 아줌마들한테 잘 얘기를 해볼게요. 미숙자는 제가 맡을게요. 그래요, 좋아요. 미숙이하고 저하고는 선생님 입으로 맡겠어요. 한디야, 나도 여기 프레스반에서는 인기가 좀 있거든. 그렇죠? 네. 앞장 서는 것은 좀 빼주라. 네. 다 같이 하는 건데 빠진 경우는요. 그럼 난 못하네. 야야야야. 하지 말고 다 같이 하는 거니까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자고. 그러니까 식당에 모여서 아니 얼른 가요. 네. 내가 애들 많이 꼬셔놓을게요. 나 소정부 아줌마 집에 들렸다 가겠어요. 그래 그래. 오늘 들어가면서 술 많이 마시지마. 네. 야, 혜수가, 너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냐? 아니요. 말이 없냐, 왜? 난 못하겠어요. 뭐야? 아까 머무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아서 싫어요. 혜수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나쁜 짓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런 대가를 현강하게 받자는 거 아니야. 너 겁나서 그러지? 그래요. 난 겁이 나요. 난 형님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벌어버릴 머지않은 장남이고 혹시라도 일이 잘못된 날이면 지가 그러지 말고 자신을 갖고 한번 해보자고. 난 그래도 자신이 없어요. 난 정말 못하겠어요. 야 혜식아! 야 혜식아! 여기가! 야! 아유! 아유 임금 인사 대단히 좋지. 하지만 뭐 그거 몇 푼 올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다시 타고나 팔자대로 살아가는 거야. 임금 인상 대회? 회사가 불안이라는지 공연 월급 올려달렸다고 회사문이나 닫아서 닫아버리고 어쩌죠? 문을 닫긴 왜 닫아요? 수원에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도 더 들여왔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엄마 하세요. 아이고 공연이 그러질 마노. 공연이 그랬다가는 수원에 새 공장 지어놓고 여기 시끄럽다고 문 칵 닫아버리면 우리 식당이 사람이 어쩌기 쫓아가노? 종업원들 월급 올려줘서 망한 회사는 아직 한 군데도 없답니다. 공장을 옮기려면 아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대보 꾸미고 있지? 대보 주동이면 구속이야, 구속! 뜨거운 맛 보기 전에 사직서 쓰고 나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쳐 넣어버린다! 그러면 너희는 자동 해고야! 자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만 할 것 없어. 다시 썼어. 퇴직금은 넉넉히 줄 테다. 그나마 해버리면 국물도 없어.
비교할 때는 개, 돼지처럼 부려먹더니 이제 눈에 찔리니까 버린다 이거지. 어디 마음대로 되는 거 해보셔. 예, 그랬어. 김동생 준비하다가 회사에 질겼대. 무슨 소리야? 아니, 연마반에 영식이 아저씨가 오늘 사기란 거 아저씨한테 했는데 회사에서 알아가지고 저기 영식이 아저씨랑 노준이랑 두 사람 끌어다가 하지소스라고 생긴 안 거야. 그럼 오늘 하기로 했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야? 저기 태연이 오빠가 어찌 있는지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래! 나가자! 싸우러 가자! 어찌
즐거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제2공장에 생산량을 더 늘리고 같은 것들도 얼핏도 담아놨습니다. 예. 예. 농성 생산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아, 여보세요. 여기 대경실업 전당부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이번 무대에서 바꿔 말입니다. 예, 적당히 응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더 질질 끌고 예, 고향에서 모두 데려다 내보내고 그렇지요. 아, 했죠. 그렇지만 벌써 4일이 지났는데 영 줄어들 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오늘 더 뿌려서 이간질을 시키고 며칠 더 기다려보자고요. 그럼 그때는 구사리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예? 해산 내일도 알아서 해보라고요? 아이고, 그럴 수야 있다면요. 우리가 벌써 끌어내고 끌어냈죠. 예, 지금 형편으로는 해산 정문 지키고 앉아있어도 힘들다고요. 예? 돈이요? 500 정도면 된다고요? 아, 좋습니다. 400이 합시다. 예. 아이고. 자, 여러분. 힘드시죠? 네. 우리가 자랑스러운 농성을 시작한지도 벌써 다섯째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식당밥 개선한다, 장갑 지급하겠다, 화장실 개선하겠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임금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분쟁을 계속해온 결과 드디어 회사에서도 480원 인상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거봐, 된대니까 2,000원까지도 문제없겠다. 아유, 뭔 사장이야. 아줌마, 480원은 너무 작잖아요. 아이고, 영호가 더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나 힘들어서 더 못하겠네. 여러분들도 힘이 무척 들겠지만 우리 끝까지 견뎌봅시다. 뭐 저한테 어젯밤에 보니까 술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 아줌마, 내가 뭐 술 먹고 주저리라도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술이라도 마실 거지. 480원이라도 준다고 할 때 관두자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끝까지 밀어붙입시다. 회사에서 땅크를 못하도록 노조를 결성합시다. 그래서 대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하더라도 제대로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노조를 결성해서 끝까지 밀어붙입시다. 밀어붙입시다.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타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을 끌면 우리도 유리할 게 없다고 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는 출구 입장 때문에 꽁치를 타고 있을 텐데. 우리 쪽에서도 지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 하기 싫으면 나 관두라고요, 그럼! 나 혼자 할 테니까! 아니, 그 얘기는 지금 당장 여기서 농성을 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 2,000원과 회사에서 제시한 480원과는 차이가 나니까 적어도 1,000원 선에서 협상을 타결하자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7차 협상에는 1,000원 이상을 꼭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는 대표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공격 풀지 말고 다 같이 힘을 합쳐봅시다. 막간을 이용해서 하리봉 참새 인사드려요. 괜찮아요? 예, 우리 오락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때요?
그 노래 아세요? 몰라요? 그러면 네 맘대로 소리를 질러라 그런다고 베스가 나오냐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렸다 지랄 말고 지켜놔봐라 네 맘대로 우 소리를 질러라 야 아시겠죠? 해봐요 네 맘대로 우
싸워나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난 그동안 동생이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최영이가 제 친구라서 같이 시작하기는 했는데요. 싸워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수치감이 안 났어요.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도 자식 놈을 바라보면 저놈에게까지 이런 바람과 비참한 꼴을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농성장으로 오게 됐죠. 그리고 사흘째를 넘기는 걸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야, 우리도 이렇게 뭉치니까 큰 일이 나오는구나. 똘똘 뭉치면 바위라도 뚫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요.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땐 슬슬 나서기가 힘들었어요. 앞에서 외치는 구호가 모두 옳은 소리지만 마땅하려면 그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노래도 좀 이상하고 낯설어서 따라하기도 힘들었고요. 하지만 농성을 계속하면서 똑똑히 알았습니다. 사장놈이 얼마나 악랄한지, 도대체 노동부가 누구의 편인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악에 맞힌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정원이가 회사의 꼬임에 넘어가 사장놈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 언니는 제가 알갱이들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도와주는 해고자들을 불신 세력이라는 거예요. 정원이, 난 누가 시켜서 이러는 게 아니야. 기계처럼 살아온 것도 없는데 이제 사장놈의 민낯에까지 한다면 정말 말도 안 돼. 언니만 한 똑같은 노동자고 우리도 일만 하는 개나대지가 아니야. 인간이란 말이야. 죄라도 저질렀습니까? 쥐뿌리만한 그 알량한 월급 좀 올려달라는데 이게 무슨 대역 죄라도 된단 말입니까? 사실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횡포를 많이 쳤습니다. 길에 월급 안 준다고 사장 멱살도 잡아 흔들어보고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침대권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는 거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외로움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농성을 며칠씩 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 저는 진정한 동지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진정한 노동자입니다. 영호요! 저 왔어요! 몇 시간이야? 지난 며칠 동안은 정말 괴로웠어요. 회사 건너편 길에서 보면 고소린 노래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러다가 김과장을 만났거든요. 제이 공장으로 가면 반장 후보를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돈까지 주고 농성을 계속하면 회사가 망할 거라는 소문을 내렸어요. 오늘 낮에 제2공장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거 소식 듣고는 자신감이 생겨서 담을 열어 들어왔어요. 그래, 잘한다 혜씨가. 응, 미안해요. 이젠 열심히 앞장설게요. 그래. 여러분, 수원 제2공장에서는 우리가 일을 안 하니까 내일 잔여 철야를 시키면서 며칠만 더 참으면 특별 보너스를 주겠다고 꼬셨대요. 그래도 현장 분위기가 술렁술렁하고 몇 사람이 모였다나 봐요.
제2공장에서 일을 대신해주면 회사가 농성을 더 질질 끌 것이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동전 농성을 오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 아침 정문 나가서 그들을 만나야 돼요.